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가온전선입니다. 오늘 전선 관련된 것들 또는 변압기 관련된 것들이죠. 전력 관련된 것들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원전선도 좀 큼지막하게 움직였어요. 거의 한20% 가깝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재룡산업도 같이 한번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액션도 보여주기는 했죠.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또다시 뭐 40조 정도 규모의 전력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도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온전선은 우리가 이 네모칸 안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당연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테마가 상승을 할 때, 여기서 떨어질 때두 가지, 뭐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재료가 소멸돼서 떨어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악재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순환되는 기준이,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니, 얘가 턴이 안 됐는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턴을 기다리기 위한 조정 구간이 있는 건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 재료가 소멸된 거는 아니야. 여러분,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우리는 여전히 전기를 많이 먹게 되죠. AI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전기차도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을 할때 지금 당장에서야 예전만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있다가 또는 5년 있다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졌을 때 이거 충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은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악재가 있나라고 했을 때 악재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문은 뭐다?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조정을 이렇게 받아.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조정받는 이유를 찾아봤을 때 재료 소멸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면 결국은 뭡니까? 아, 유리기판이랑 전선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화장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죠? 원전이 움직였고 신재생 에너지 움직였고 석유가 움직였고 천연가스가 움직였네? 그리고 며칠 전에 2차 전지도 움직였네? 전고체였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료의 소멸로 얘는 이미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라인이에요.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그래도 나름의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접근을 했어요. 물론 얘가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막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쫄거나 도망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기다려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1선이라든지 요 6만원이라는 요 구간 안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정도는 정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물량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내가 정말로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분할로다가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서. 얘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리바운딩 나오고 여기서 정리하고 눌림을 받을 때이 구간 라인에서 다시 지켜주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터치하든지 돌파하는 액션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얘네들 반등 없이 이렇게 밀리는데 얘네 이제 끝났어. 그렇게 판단할 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전력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다른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모르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말이 맞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얘가 그쪽의 테마로 형성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볼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거의 18%고 여기까지면 26%, 여기까지면 40% 구간이에요. 이거 괜찮잖아요. 그쵸? 내가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점,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허브경제TV요.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수요일밖에 안 됐을 때다 정산이 됐죠? 예, 여러분들은 클릭 딱두 번만 해주세요. 링크 한번 누르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딱두 번만 클릭을 했을 뿐인데 다음 주에도 25%를 목표로 해서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쵸? 뭐 복잡한 서류도 없고, 어디 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야, 나는 25% 수익 이거 우스워. 하시는 분들은 안 오세요. 오지 마세요.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열심히 매매하시면 되겠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